안녕하세요. 코마도파크 필드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에어소프트 게임 행사 에어소프트 배틀필드 러시모드 정식 2차 세컨드 어설트 게임으로 돌아온 에어소프트 몰컴입니다. 이날은 전국에서 60여 명의 다양한 게이머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저는 이날 배틀필드 러시모드의 특수병과인 버서커로 게임을 뛰었습니다. 총을 장비하지 않고 방패와 근접무기로만 무장하는 특수병과이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전사하지 않고 탄이 몸 중앙에 위치한 쇠접시에 맞거나 너프건에 피격당하거나 공격이 보유하는 뿅망치로 전사시킬 수 있는 병과입니다. 저는 이러한 특성을 이용 탱커 역할을 하면서 상대팀의 방어선을 와해시켜야 합니다. 자, 그럼 플레이 영상을 감상하겠습니다. 게임이 시작하자마자 저는 팀원들과 함께 A사이트로 달립니다. 올라가! 좋다. 얘들 붙어. 버서커 플레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타고 올라가 적당히 타고 올라가, 치고 타고. 빠질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 타고 올라가 타고 전사 밀리면 안 돼요. 타 제압 써요. 절대로 단독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팀원들과 맞춰서 가야 합니다. 전사. 약점에 총알을 피격당했습니다. 저는 공병의 수리를 기다립니다. 방치. 다행히 가까운 곳에 공병이 있어 금방 수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4, 5, 6, 7, 8, 9, 10, AS 완료! 수리를 받은 저는 다시 팀원들과 함께 A사이트로 진입합니다. 어, 먹혔네. 제압사가! 뚫어! 러스! 맞았어! 일로 와, 어딨어? 헤이 님! 헤이 공병! 헤이 공병! 찾아왔어요. 네, 찾아왔어요. A사이트 확보를 위해 벽 너머에 있는 적을 처리하기 위해 천천히 전진합니다. 살았다. 씨. 공병. 잠깐만. 더 들어와. 안 돼.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역으로 당할 수 있으니 뒤로 뺍니다. 설치. 에이지아 맞고. 아군이 안전하게 폭탄을 설치할 수 있게 전진하여 적이 못 다가오게 합니다. 오기만 해. 씨. 와, 홍동이. A사이트 폭파에 성공한 저희는 이제 중앙 홀 및 B사이트의 적들을 처리하기 위해 이동합니다. 연막 쏴! 사이트에 도착했습니다. 팀원의 연막 지원과 어무 사격을 받으며 하나 죽었어.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쪽에서 하면 와야 되는데. 저도 마지막이에요. 여기 있어요. 참 멋있다. 왜 안 돼, 씨. 불발이네. 안 돼. 손 들어와주시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하세요. 팀원이 무사히 폭탄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범패물 역할을 합니다. 중앙 약점에 총알을 피격당했습니다. 또다시 아군 공병을 기다립니다. 투승에 성공하였으나 적들이 B사이트를 포위하고 있어 적들의 후방을 치기 위해 우회합니다. 왼쪽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말. 오씨발 무서워 안 된다. 저 귀엽는데? 이 사이트 주변 적들을 대략적으로 정리 완료하였으니 이제 아군이 폭탄을 설치할 수 있게 업무합니다. 아쉽게도 제한 시간이 끝나 아군이 섹터 점령에 실패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막 섹터 게임, 이번에도 저는 팀원들과 맞춰 폭탄 사이트 중 A사이트로 먼저 달려갑니다. 사막 지형이라 버서커가 숨을 곳이나 도망갈 곳이 제한되어 저는 팀원들의 전진하는 것에 대한 업무 및 적군의 주의를 끄는 역할을 맡아서 합니다. 에이사이트에 도착하였으나 팀원들이 아직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계속 혼자 있다가는 고립되어 상대팀 공병들에게 완전 파괴당할 수 있으니 빅사이트를 공격하는 팀원들에게 합류합니다. 이쪽 이쪽 왜 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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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다 뚫었어요. 우리 지금 에이 못 뚫어. 지금 B1으로 가자. B 자 여기 들어가. 여기 여기 들어가. 여기 전방에 들어. 전방에 들어. 내 뒤에 선에 들어. 폭탄 사이트 들어가. 설치 설치 폭탄 설치. 라인 사수야 라인 내릭 자 팀원들과 함께 무사히 B사이트를 폭파시키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B사이트를 폭파시켰으니 이제 A로 갑니다. 가봐! 어떻게든 가자! 들어! 아군 보병 지원 사격 등에 업고 적이 몰려있는 참호로 뛰어갑니다. 너무 욕심을 안 부리고 딱 위협이 되는 것까지만 처리하고 빠집니다. 잘 지킬게요 그냥. 폭탄이 설치되었으니 빅사이트 방어에만 집중합니다. 너희들은 패배할 것이다! 안 돼요. 죽이지 마세요! 제발! 저 우리 무려 죽이지 마세요 제발! 안 돼! 와! 무한하면 안 돼! 무한하면 안 돼! 제발 죽이지 마세요! 제발 삼촌아! 제발! 잘 막았는데 결국 모든 폭탄을 폭파시키면서 팀의 승리로 라운드가 종료되었습니다. 마지막 섹터 라운드입니다. 마지막 섹터 라운드는 아쉽게도 헤드캠이 이상이 생겨 제 시점 영상은 없습니다. 대신 팀원분들의 시점 및 심판이 찍은 영상에 찍힌 저의 모습을 보시면서 저의 활약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패병 팀원과 함께 B사이트로 빠르게 공격하는 저의 모습입니다. 어? 팀원들과 함께 폭탄구역 확보에 났습니다. 폭탄 설치! 비는 수월하게 밀어버리면서 폭탄 폭파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남은 구역은 A입니다. 팀원들과 잠시 회의 후 A사이트를 밀러 내려갑니다. 팀원들이 저를 불러 급하게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전의 선두로 팀원들과 함께 돌격합니다. 폭탄 구역 내부까지 진입하여 내부 적들을 모두 처리합니다. 팀이 폭탄 설치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방어만 하면 승리합니다. 적팀이 저랑 방패병의 수비 때문에 쉽사리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폭탄이 터지면서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감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어소프트 배틀필드 러쉬 모드의 전반적인 진행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에 올라오는 동영상 탭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몰컴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